울산항 도선사 곽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LNG 무역에 있어서 선적 및 양화 전후의 LNG 카고량 개척 시 고려사항입니다. 저는 1992년 현대중공업에서 근조한 국적 LNG 2호선 YK 소브린호의 근조감독으로 LNG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LNG선의 화물 담당 항해사 삼성중공업 LNG 설계 과장 그리고 현대상선에서 모수하고 모수 멤브레인 타입 LNG선의 선장을 거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LNG선의 CTMS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LNG선의 항해사와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전 세계의 여러 항구에서 LNG를 선적하였는데 몇몇 항구에서는 LNG선의 선적 전과 후에 LNG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LNG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GTT 마크3 멤브레인 타입 LNG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카고 탱크의 코루게이티드 멤브레인과 CTM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LNG선을 실제로 승선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임팩트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LNG 해운에서는 LNG 연료 추진 선박과 LNG 방카링 선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천연자원의 무역 형태를 보면 원유는 배럴당 몇 달러 그리고 석탄과 광석은 톤당 몇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즉 거래 단위가 부피 또는 체적입니다. 부피 또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LNG는 MMBTU라는 열량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서 BTU란 British Thermal Unit 약자로 60도 F의 물 1파운드를 1도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0도씨의 물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이므로 파운드와 그램, 화씨와 습시 온도의 환산을 해보면 1BTU는 대략 252칼로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LNG를 선적하고 난 이후에 선적량을 결정하고 거래 단위가 열량 단위이기 때문에 이 선적된 LNG 양을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LNG의 조성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LNG 로딩이 시작된 이후에 풀레이트가 도달하면 LNG 파이프라인에 설치된 선적되는 LNG 중의 일부를 고성능 기화기를 사용하여 기화하여서 포집을 한 후에 로딩이 완료되고 나면 실험실에서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으로 분석을 하여 LNG 조성, 즉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이런 전체 조성을 구하여서 최종적으로 선적된 LNG의 열량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적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천연자원의 거래에 있어서 원유는 로딩이 끝나고 나면 터미널에 설치된 플로그메터로 선적량을 측정을 하고 그 선적량을 가르쳐주 본선에다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체로 선적량 즉 비일량이 되는 것이고 선박에서는 본선에 적재된 원유의 양을 측정을 하여 계산을 해보고 터미널에서 알려주는 양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테스트를 발행해서 추구에 있을 분쟁에 대비하고 터미널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과 광석은 선적 후 드라프트 서베이 즉 홀수 감정을 통하여서 선적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LNG선의 경우에는 본선에 설치된 CTMS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LNG 선적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적량이 본선 장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LNG 선적량 측정을 위한 레벨 계측 장비 그리고 압력계, 온도계 그리고 카고 탱크 볼륨 테이블이 대단한 정밀도가 요구되고
그리고 이들 장비와 카고탱크 볼륨 테이블이 컴퓨터와 결합되어서 선적 후에 계측 스위치만 누르면 LNG 선적량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장치를 CTMS, 커스터디 트랜스포 매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CTM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CTMS의 개통대인데 여기 카고 탱크에 레벨 계측 장치 온도계 압력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에 내장된 카고 탱크 볼륨 테이블과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카고 선적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이야기를 잠시 과거로 돌려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LNG 무역은 스팟 마켓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코가스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FOB 물량을 FOB로 LNG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용선 가능한 우리나라 이제 국적 LNG 그 FOB LNG를 운반할 LNG선 건조가 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선박을 LNG를 수송할 선박을 용선하려고 해도 선박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용선 가능한 선박 자체가 한 두 척이나 세 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처럼 이 당시 LNG 무역은 프로젝트에 한 장기 운송 계약이 대부분을 추종을 이루었는데 바이어와 셀러가 LNG의 도입량과 계약 기간을 정하고 도입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수송에 필요한 LNG를 건조하였습니다. 이처럼 LNG는 바이어, 셀러, 트랜스포터가 체인으로 연결된 매우 폐쇄적인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NG가 본선에 설치된 CTMS라는 장비로 선적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LNG에 설치되는 레벨 계측 장비, 압력계 온도계, 카고 탱크 볼륨 테이블은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게 되었고 따라서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에 이러한 장비를 설치할 때와 카고 탱크 볼륨 테이블의 제작을 위한 디멘전의 측정 시에는 선주 바이어 셀러 그리고 제3금증인이 입회하여 매우 엄격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의 바이어와 셀러 간의 인도 조건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FOB 계약과 DS 계약입니다. FOB는 바이어가 수송권을 가지는 계약으로 바이어의 위험과 부담으로 LNG를 수송하고 따라서 LNG는 선적지에서 셀러로부터 바이어에 인도가 되고 DES 지금은 DAP라고 하는데 Delivered at Place 이게 과거에는 Delivered EXCB라 해가지고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DES는 셀러가 주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는 계약으로 셀러가 운송권을 가지고 양아지까지 LNG를 운송해주고 LNG 양아는 양아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이 그림은 2019년 말 현재 운항되고 있는 LNG와 오다복에 올라있는 LNG 전세계 LNG 플리트의 데이터인데 1994년까지만 해도 이 멤브레인 타입과 인디펜던트 B탱크의 대명사인 모스 타입 LNG선의 숫자가 거의 1대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말 현재 오다복까지 합쳐보면 멤브레인 타입이 4대 모스 타입은 1 정도로 완전히 그 입지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LNG 그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LNG가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LNG선의 카고 파이프라인은 LNG 파이프라인은 크로스오버 라인과 메인 라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라인은 선박의 선체의 횡방향으로 설치되는 라인으로 대형 LNG선의 경우에는 주로 라인이 두 라인이 설치가 되고 각각 한 개씩의 브랜치를 가져가지고 이 매니폴드가 네 개가 되고 여기에 육상의 로딩이나 언로딩 암이 연결이 됩니다.
크로스오버 라인의 길이는 익스펜션 바트를 포함해서 하나가 약 55m 정도 되고 두 개는 110m 정도이고 대형 LNG선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600A인데 양을 구하여 보면 대체로 그 파이프라인에 차이는 LNG의 양이 30m³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고 메인 라인은 선체의 종방향으로 설치되는 라인으로 크로스오버 라인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라인이 탱크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서 바닥에 있는 LNG를 양화하거나 혹은 LNG를 로딩할 때도 이 라인을 통해서 LNG가 바닥 탱크 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메인 라인의 사이즈도 600A 정도이고 길이는 지금 건조되는 표준 LNG선이 17만 5천 CBM짜리 정도로 본다면은 약 50m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라인과 메인 라인의 양을 구해보면 한 80m³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가 메인 라인과 크로스오버 라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크로스오버 라인과 메인 라인의 설치 위치가 크로스오버 라인이 메인 라인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선형에 따라서 모스 타입인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라인이 메인 라인보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치될 수가 없습니다. 이 탱크의 구조상. 그러나 멤브레인 타입은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선박은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된 선박인데 이 크로스오버 라인과 메인 라인이 크로스오버 라인이 메인 라인에 설치된 메인 라인보다 상부에 설치된 것을 그림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선박은 마크 3 타입 LNG 선입니다. 마크 3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마크 3는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에서 건조가 되었을 텐데 보시면 메인 크로스오버 라인이 메인 라인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선박은 DSME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보이는데 메인 라인보다 크로스오버 라인 상부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브레인 타입은 뭐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조되는 LNG선의 대부분이 GTT의 GT96이나 혹은 마크3 멤브레인 이렇게 두 가지로 건조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멤브레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멤브레인은 코르게이티드 멤브레인입니다. 이 주름진 멤브레인이 LNG CTMS 즉 LNG 즉 양화 이후에 LNG를 개척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액체 화물 운반선은 카고 펌프가 카고 탱크 후방에 설치되고 또 카고 펌프룸이 있는 경우에도 석션 벨마우스가 카고 탱크의 후방에 설치되기 때문에 펌프의 석션 효율, 즉 양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미 트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액이 트림 경사가 지니까 선미 쪽으로 이렇게 탱크 후방 쪽으로 밀려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멤브레인 플랫 멤브레인 타입의 경우에는 LNG가 흘러서 후방으로 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코리게이티드 멤브레인인 경우에는 액 레벨이 이 코리게이션 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후방으로 흘러서 내려오지만 이렇게 액 레벨이 코리게이션 높이보다 낮아지면 후방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코리게이션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르게이션의 높이는 작은 것이 36mm, 큰 것이 56.5mm이고 그 코르게이션의 고차점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가지고 LNG가 갇히는 레벨은 한 40mm 정도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다음은 자 LNG에서 이 LNG 파이프라인에 LNG가 이렇게 남아 있을 때 CTM을 하게 되면. 로딩 포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딩 포트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CTM을 하면 CTM은 이제 로딩 전에 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딩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안에 LNG가 남게 됩니다. 그 LNG가 재배되는 것이죠. 재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물론 LNG 파이프라인에 있는 양이
상황에 따라서 30큐빅미터 혹은 80큐빅미터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LNG 총 선적 총량에 비하면 한 0.1% 정도로 미미한 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LNG가 배제됨으로써 FOB 계약이냐 혹은 DES 계약이냐에 따라서 어느 한편이 LNG 그 잔류하는 양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LNG선이 도착을 했을 때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다면 로딩이 끝나고 CTM을 할 때도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크로스오버 라인이나 메인라인에 남아있는 LNG가 자동으로 드레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LNG가 남아서 CTM에 미미하나마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양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30에서 50 CB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 코르게이티드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LNG가 개척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잠시 돌려서 이 이제 LNG를 스트리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림을 주면 트림을 주고 나서 스트리핑 펌프를 스프레이 펌프를 사용해서 카고를 최대한 양화를 많이 하고 나면 플랫 멤브레인인 경우에는 요게 파란 그림처럼 LNG가 이렇게 남게 되고 CTM을 하면 이렇게 된 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트림이 5m인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양이 한 20 큐빅미터도 채 안 되게 나오는데 실제 양은 80이 넘는 것이죠. 그러면 한 60m가 실제로는 탱크에 남아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선적 전의 이야기입니다. LNG선이 선적 로딩 포트에 도착을 해서 선적을 하기 위해서는 멤브레인 마크3 멤브레인 타입 LNG선 경우에 도착 전에 한 3일 전에 집중적으로 스프레이를 해서 카고 탱크 온도를 떨어뜨리고 카고 탱크 그 로딩 조건이 있습니다. 도착 시에 바닥의 온도와 제 상부의 온도의 평균을 구하여 마이너스 110도 이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멤브레인 타입 LNG선은 그냥 스프레이만 해서 가스 온도로만 가지고 바닥과 최상부에 110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적당히 한 다음에 LNG를 갖다가 탱크 바닥에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액온도로 떨어뜨려버리는 거죠. 가스로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130도 이하로 내려가기 어려운데 LNG를 집어넣으면 그 순간에 바로 LNG 액온도가 150도, 60도로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LNG를 채운다는 것이 역으로 아까 언로딩을 할 때와는 반대로 바닥에서 조금씩 집어넣으면 코르게이션을 넘어서 다음 칸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CTM을 할 때 보면 저 앞쪽에는 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액이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옛날에 제가 14만 5천 CBM짜리 LNG선에 승선할 때 선장으로 승선할 때 레이크 찰스라는 항구에서 LNG를 양화를 했는데 선주 측에서 이번 항차는 휠아웃을 하라고 해가지고 전량을 거의 최대한 트림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생각으로는 전량을 양화했다고 하고 그리고 CTM을 해보니까 불과 55가 남았습니다. 본선에 남아있는 양이 55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화항을 출하해서 다음 항차 로딩 포트인 즉도긴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항해 중에 가스는 증발해갖고 바닥에는 가스가 하나도 없고 도착했을 때는 전부 이제 탱크 온도도 상온으로 다 올라갔는데 이 처음에 레이크 찰스에서 양화 직후에 제가 남은 LNG하고 탱크에 남아있는 가스하고 양을 합해보니 27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도 기니에 도착해서 남아있는 베이파 양을 계산해보니 143톤이 됐고요. 그런데 보일러에서 소모된 가스 양을 측정해보니까 222톤이나 소모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이 LNG가 나왔느냐 이거지. 그 LNG는 코르게이션 때문에
뒤로 밀려오지 못하고 바닥에 남아있는 LNG가 그 당시에 무려 한 187? 뭐 탱크 전체 용적으로 따지면 1%도 아 0.1%에 불과한 양입니다만 어쨌든 LNG 거래에 있어서 이게 무역을 어느 정도는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거는 비단 LNG 선에만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형 LNG 선이 LNG 연료 추진선이 건조되고 LNG 방카링 시대가 오면서 해운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도 30에서 한 50, 80 정도 큐빅미터 정도의 LNG가 왜곡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마크3 LNG선은 LNG CTM 시에 항상 코르게이션 높이보다 많은 LNG를 채워서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LNG선의 경우에는 이제 연료 F4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LNG를 충분히 그 정도 남겨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크로스오버 라인을 지금 조선소에 따라서는 DSME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라인은 메인라인보다 상부에 설치하는 구조로 건조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주로 크로스오버 라인을 메인라인보다 하부에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하부에 설치하면 이 파이프라인을 드레인이 자동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레인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든지 드레인용 전용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전부 메인라인 상부에 설치하든지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양 자체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CTMS의 약간의 왜곡이 LNG 산업과 앞으로 해운에 있어서 LNG 연료 추진선박 LNG 방카링의 시대에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이 관련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모두가 어그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